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안녕하세요. 여기는 로건 뉴멕시코입니다. 뉴멕시코주 로건이라는 작은 타운입니다. 어제 텍사스 진입하기 한 20마일 정도 남겨놓고 여기서 셧다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만 이제 조금 그쳤습니다. 온도는 지금 영상 1도 보이고 있고요. 출발하기 전에 돌세이놈 프리트립 시작해보고 그리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차 안 하길 잘했습니다. 어제는 오다가 세차장도 없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셀프 세차해 놓은 게 제법 오래 간다 그죠? 132131 외워야 됩니다. 132131 안에다가 적어놔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운전석에 가면 또 잊어버린다. 예.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쌀쌀하게 그렇습니다.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냉동기 기름도 가다가 넣어야 되겠네. 132131 맞죠? 예, 다시 또 다른 하루를 또 시작해 봅시다.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또 빗방울이 또 서서히 또 떨어지네. 노아집인가 이거는? 노아집 같네. 노아집요? 노아집 아니가? 은행도 드라이브 스루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은행 ATM도 뭐 드라이브 스루 있습니다. 시골도 예, 시골 같은 데 가면 많아요. 차에서 안 내리고 창문 내리고 그래갖고 ATM에 카드 꽂고 바로 돈 뽑아가지고 샥 가는 게. 오늘은 비가 와서 촬영이 좀 힘들겠죠? 야외 촬영은요? 계속 비가 오나요 오늘은? 조금 올라가면은 조금 비가 조금 젖어들기는 젖어들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은 KFC에서 해결해 봅니다. 오늘 점심 때 촬영 감독님이 한턱 내신답니다. 음료수는 뭘 할까? 항상 마운틴 듀로 갑니다, 저는. 뭘 시키셨지? 영수증 검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투 텐더 콤보 $3.38 빅박스 $8.99 아 텐더 콤보가 두 개네. $13.38 빅박스가 $8.99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 텍스가 $2.23 붙었네요. 여기 토랄 24.60 우리나라 요즘 KFC 거의 없죠? 그래도 있어요. 아직 아직 있습니까? 그 시장집에 통닭집들이 아 그렇죠. 워낙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통닭집 개수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럴 수 있죠. 한 동네에 그 가운데 하나지만 집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보 잘 데리고 오면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다 어디서 오냐. 장사 잘 되는 집도 있고 또 무난한 집도 많지 않습니까? 통닭집이 그렇긴 한데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그렇죠. 뭐 현상 유지들은 하시게 그렇겠죠. 그리고 계속 새로운 메뉴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국 제 떠나올 때 그때는 뭐 BBQ에서 아 그 뭐 BBQ 것도 맛있었고 교촌치킨도 맛있었어요. 교촌치킨 그리고 페리카나 그 숯불구이 그게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교촌이나 페리카나가 많이 죽었어요. 아, 많이 죽었습니까? BBQ는 캐나다도 이제 들어와가 있습니다. BBQ니까 이게 텐더 치킨인가 봬요. 내시빌 텐더 치킨이라는 건데 내시빌은 테네시주에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트럭스탑에 트럭 엔진룸 앞에 라지에다 뭐 그릴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다가 애들 막 그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장식하고 막 하는 애들 많거든요. 못 봤네요. 아니 이번에는 그런 애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밤 되면 차에다 완전히 막 그 크리스마스 그 트리처럼 오만한 그 전구를 환하게 밝혀갖고 오래 다니는 트럭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TV 조선에서 했을 때 켄터키 뷰에 가서 진짜 KFC 원두를 찾아가셨잖아요. 내비를 찍어서만 무럭무럭 해가지고 1호장 처음 시작한 영상을 안 오던데 거기 잠깐 나와줬어. 나왔습니까? 그런 건 나와도 우선 PTL 안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시애틀도 가면은 그 스타벅스 이런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애틀 그 파이크 플레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요건 하지만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우리가 김치찌개 한 그릇 7,000원, 8,000원은 못 먹을걸요. 예를 들어 그 전부 다 뭐 국산 고춧가루 닦아 써버리고 그러면요. 생활이 무너져. 아. 집안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쏙 빼버리면 생활이 안 돼.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그런 게 있어. 네.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안 살기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우리따라고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러게. 예전에 SBS 스페셜에서 또 맡겼어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꼭 그 꼭 그 그래? 제품의 질이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는 올라왔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차이나 그러면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조금 허접한 제품 그런 식 인식을 받았던 게 물건을 오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일단 그 단가를 갖다가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오다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돈에 맞춰 갖고 물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다가 발끈하더라고요. 너네가 돈을 건강하게 지불해. 그러면 좋은 거 없이 많아. 그런데 요즘에 위시라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전문 앱이 있습니다. 그 쇼핑 앱이요. 그러면 진짜 보면 가격이 이거는 뭐 껍데기 있고 포장값도 안 될 그 하여튼 그런 게 진짜 많아요 보면. 뭐 거의 다 무료배송으로 가. 예, 무료배송으로 나오고 안드로이드 방식의 카 오디오 하나가 뭐 $20짜리가 있고 카 오디오가 $20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액정도 다 돼 있고 그 모니터까지 다 달린 그런 오디오가. 그때 권승택 씨 그분 차도 그분 차가 뭐였지? 프레이트라이너 캐스케이디안가 그거였을 건데요. 회사 차였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개인 차 하나 사고 싶다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서 차도 좀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차하고 우리 돌쇠하고 딱 타보시니까 객관적으로 승차감이 어땠습니까? 이거 훨씬 좋죠. 이게 훨씬 좋아요. 차도 훨씬 더 어떻게 차이나? 훨씬 더 조용하죠. 네, 그래서 어우 승차감 좋다 처음에 느끼기 전에 돌쇠가 무스하고 맞췄을 때 그때 흑룡이라 하는 놈을 타고 왔거든요. 그 캐노스 W900이더라고. 오리지널 아메리칸 트럭 그 있지 않습니까? 앞에 북 튀어나가지고 네. 머플러가 그 탑 뒤로 쭉 올라와 있는 거요. 이거 보면 있으면 한 번씩 보면 여기 많이 다니는데 아직도 그 차들이 그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신차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갖고 출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를 한번 타셔야 진짜 트럭 맛을 한번 보시는데 진짜 시끄럽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특히나 그 백인 트럭들이 이상하게 오래된 그런 클래식한 모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게 하나가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 돌쇠 같은 이런 스타일은 딱 그 돌쇠 C 부품 아니면 다른 게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케네스에서 나온 T680 요 모델을 위해서 생산된 그런 부품만 맞아요. 근데 저런 올드한 저런 클래식 모델들은 엔진도 조금 안 좋고 그러면 다른 거로 이렇게 교체도 가능하고요. 미션도 마음 그대로 이렇게 교체도 가능하고요. 뭐 차 뭐 특히나 미라 같은 거, 리어뷰 미라 같은 저런 것도 꼭 지가 안 꼽아도 상관없어요. 저런 차는. 그렇다 보니까 차가 관리가 쉬워요. 관리가 쉽다 보니까 오래돼도 많이 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요. 근데 저 올드한 클래식 모델들이 가격이 절대 싼 거 아닙니다. 가격은 돌쇠하고 좀 안 먹습니다. 옵션을 추가해버리면 일단 돌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국 트럭들은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돌쇠 T680 모델이라더라도 오너가 주문하기에 따라서 차 사양이 싹 다 틀립니다. 예, 오늘은 열심히 달려서 엠포리아 캔자스에 있는 플라잉 제이 트럭스탑 안에 있는 허들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허들 하우스입니다. 오늘 오믈렛이 갑자기 확 땡깁니다. 우리 어릴 때 오므라이스 많이 안 드셔보셨습니까? 집에서 해먹었죠. 아, 오므라이스를 되게 잘 드셨고. 아, 아침 메뉴 됩니까 여기? 예, 아침은 거의 올데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럼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요? 네. 프렌치 토스트 플레이트 이거 말씀입니까? 네. 달달하게. 발달한 건가요? 네. 그 디저트에 가깝죠. 아침은 이렇게 따로 메뉴 아니라도 예를 들어 계란 한 개, 토스트 네. 하나, 소세지 몇 개 그런 식으로 오다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저긴가? 잠발라야 가나? 아, 잠발라야는 또 뭡니까? 잠발라야 먹고 가야지. Yes, one minute, so I'll get the menu. I like Hindi cheese steak omelette. Okay. And he likes the... hash browns? Yes, please. Okay, and do you want me to white toast? White toast, please. Okay. And he like western omelette. Okay. With hash browns? Yeah. Hash browns in? Yeah. Okay, and we need a white toast. White halle, wheat toast halle. Wheat toast. Wheat, okay. And for you? French toast. Okay, do you want bacon or sausage? Bacon. Bacon? And how do you like your eggs cooked? Bacon and scrambled. Scrambled? Yeah. Okay. All right, I'll go get that for you guys.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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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나왔습니다. 제 거는 필리 치즈 오믈렛, 필리 치즈 스테이크 오믈렛이고요. 입이 생겼습니다. 안에 이거하고 해시 브라운 화이트 토스트. 독서. PD님은 웨스턴 오믈렛, 촬영 감독님은 프렌치 토스트. 저녁에 베이컨 드셔야 되겠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맛없는 면 들어왔다. 맛없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번 프렌치 토스트야 이런 맛을 먹는 그냥
괜찮아요. 네. Doing okay? Yeah, really good. Christmas 때 되게 막 아예 막 걸쭉하게 놀았는가 봐. 목이 맛이 가잖아요. 콜라보다 펩시를 더 많이 마셨네. 레스토랑에서는 주로 희한하게 펩시를 많이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로 이제 펩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가격이 더 싸서 그렇거든요. 특히 뭐 배달할 때 코카콜라보다 펩시를 더 많이 내주는데 싸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펩시장이 의외로 많아. 거의 피카피카 흥거리였네. 우리 무조건 콕한데 펩시 한국 거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태국 마크 아이가 이거.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예전에 에이 농담이었나? 진짜 한국 거 아니었냐고 그랬어. 그 말이 어디서 최초로 나왔냐면 그 뭐 옛날에 그 뭐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아, 야.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아슬아슬해. 골길에 나와. 하나만 먹어볼게.